올 겨울에는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던 겨울 축제들이 3년 만에 재개됐죠. 한파 덕분에 겨울 축제마다 인파가 몰렸다는데요. 화천 산천어 축제는 설 연휴 동안 100만 명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드넓은 얼음판이 낚시객으로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산천어를 잡으려고 연신 고패질을 하고 입질이 잘 나오는 얼음구멍을 찾아 분주히 오갑니다. 썰매 타는 것도 있고 다른 맨손잡기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잡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화천 산천어 축제 누적 방문객이 지난 23일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축제를 시작한 지 20년 동안 14번째 기록입니다. 이번 주말 폐막하는 화천 산천어 축제장은 누적 방문객이 1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천 인구의 50배가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라며 외신 보도에도 512차례 이름이 올랐습니다. 생업에 도움이 되죠.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계속해서 손님 맞이를 못했는데 이제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행사가 열리고. 이상 고온의 겨울비까지 내려 한때 위기도 있었지만 강원도 내 겨울축제장 방문객은 300만 명에 이릅니다. 이상 기온이 좀 오는 바람에 얼음길은 좀 개방은 못했는데 그 한탄강의 설경이라 그러죠. 경치적인 그런 거를 좀 더 가미시켜서. 한파와 폭설에 겨울 축제장마다 인파가 몰리며 3년의 코로나19 공백기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TV조선 이송훈입니다.